안녕하세요, 모험냉입니다. 그럼 오늘은 볼트 15 지역을 살펴볼까요? 볼트 15 바깥에는 이렇게 정착촌이 생겼는데요. 다들 갈곳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인 겁니다. 정착촌 근처에서 레베카란 여인이 어디 조용한 곳에 가서 말좀 하자고 합니다. 기꺼이 그러자고 했습니다. 레베카로부터는 이곳이 스쿼트란 곳으로 불린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 지역의 홈리스들이 모여 세운 정착촌인데요. 앤시아는 꽤 오랫동안 이들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아무 도움의 손길도 내민 적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최근 들어 이곳이 자기들 조상이 살던 구역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거죠. 한마디로 니들은 여기서 나가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달리 갈 데가 없습니다. 여기를 떠나 황무지에서 생존할 만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녀의 딸 크리시가 최근 실종됐습니다. 레베카는 혼자서라도 딸을 찾아 나서려 했지만 정착촌의 리더 지크가 말렸습니다. 혼자서 너무 위험하다고요. 근데 지크랑 그 얘기를 나눈 이후에 누군가 자기를 감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레베카는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공에게 은밀히 대화하자고 했던 겁니다. 대화를 마치는 순간에 레베카는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 우리 얘기를 엿듣다가 북동쪽으로 황급히 사라진 걸 목격합니다. 북동쪽으로 가보면 우린 볼트 15로 들어가는 문이 굳게 닫힌 걸볼수 있습니다. 문좀 살펴보려 하면 아래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말을 겁니다. 저 녀석이 아까 말을 엿들었던 장본인인데요. 놈들 무리는 크리시를 납치하고 뒷방에 가둔 채 나쁜 짓을 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레베카가 그 사실을 발견할까봐 몰래 감시 중이었고요. 그럼 뭐더 말을 나눌 필요도 없겠죠? 잠긴 뒷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크리시가 있습니다. 크리시는 다행히 아무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전에 방에 들어갔던 녀석은 걷어차여 부상을 입고 나왔죠. 크리시는 처음엔 우리가 그 다음번으로 나쁜 짓 하러 들어온 사람이라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안 크리시는 자기가 발견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볼트 15는 칸이라 불리는 레이더가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 정착촌 주민도 알고 있었는데요. 칸은 자기들이 볼트 15를 고쳐 안전한 거주 장소를 만들어주겠다고 정착촌 주민에게 약속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칸은 정착촌 주민들을 볼트 15를 숨기고 자기들을 보호하는 방패막이로 삼고 있었죠. 근데 그 모든 약속은 거짓말이었다는 걸 크리시가 발견한 겁니다. 볼트는 죽었고 소생이 불가능했던 거죠. 칸은 자기들의 레이더 기지를 감추는 용도로만 정착촌 주민들을 이용해 먹은 겁니다. 우리는 그 진실을 크리시가 마을 주민들에게도 알릴 수 있도록 엄마의 품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후 우리는 정착촌 리더 지크와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지크는 칸 세력이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면서도 그들에게 대항할 엄두는 못 내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항 수단이 없기 때문이죠. 이때 우리는 차라리 그럼 NCR 밑으로 들어가라고 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럼 NCR은 볼트 15에 대한 접근권을 평화적으로 얻게 되고 그 대가로 당신들은 NCR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여러 유용한 생존 기술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말했죠. 자, 근데 그러자면 상황을 파악한 칸과 칸을 이끄는 리더 다리온이 먼저 정착촌을 치기 전에 이쪽에서 선제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을 맡을 건 우리밖에 없죠. 볼트 15는 죽은 레이더의 시체 속에서 열쇠를 쳐준 후 간단히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면 보초가 너 못 보던 얼굴인데 대체 누구냐고 묻습니다. 네가 그걸 알아서 뭐 하겠니? 곧 죽을 몸인데. 입구를 지키는 녀석들을 쓸어버리고 위로 올라가 보면 이곳에도 의사가 있습니다. 닥터 존스인데요. 자발적으로 이러고 있는 건 아니고 칸의 리더 다리온이 잡아다 강제로 이곳에서 의사회를 보도록 한 겁니다. 닥터 존스는 양심 있는 의사라 여기서 레이더를 돕기보다는 위에서 의료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정착촌 주민을 돕길 원합니다. 닥터 존스는 다리온은 정신병 환자라고 말해줍니다. 어릴 때 그가 속한 조직이 탄디라는 소녀를 납치했다가 웬 알 수 없는 이방인에게 도륙이 나는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이죠. 그 이후 다리오는 거의 귀신 들린 상태가 됐습니다. 탄디가 다시 자기를 잡으러 올 거라는 편집증에 시달리며 먼저 복수를 해야 한다는 일념에 사로잡힌 겁니다. 2층에도 녀석들이 볼트 곳곳을 점유하고 시덥잖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조상 볼트 듀엘러가 그랬듯이 우리의 주인공도 놈들에게 저승사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전 말빨로 탄디를 구출했었지만요.
자, 이 제2의 탄재 구출 사건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향후 역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선 탄재 때문인데요. 요 아가씨의 운명은 나중에, 아주 나중에 제가 운 좋게도 폴아웃 2 모험기까지 달릴 수 있으면 다시 다뤄보도록 합시다. 폴아웃 모험기 좀 흥했으면. 아니나 다를까 반갑게도 이곳에서 또 캐치4를 발견합니다. 우린 이로써 드디어 캐치4 잡지 10권을 모두 모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층에서 뉴칸의 리더 다리오를 만나볼 때입니다. 다리오는 짓밟힌 자들의 구원자이자 정의의 사도 그리고 인류의 희망이 납시였구만 하고 우리의 주인공을 보자마자 비꼽니다. 그리고는 네가 할 말에 좆도 관심 없으니 바로 싸우자고 하죠. 요점만 간단히 하는 친구죠. 어우, 화끈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녀석에게는 안됐게도 레이저 광선의 열기는 화염 방사기의 열기보다 더 뜨겁죠. 이렇게 볼트 듀엘러의 핏줄은 세월을 뛰어넘어 칸의 핏줄을 다시 한번 녹여버렸습니다. 하지만 조직의 수명은 개인의 수명보다 긴 것인지 뉴칸의 잔당 세력은 나중에 다시 그레이트 칸을 조직합니다. 그 얘기는 뉴베가스에서 나오죠. 이곳이 다리온이 쓰던 침실인가 본데요. 짜식, 나름 볼트에서 잘 꾸며놓고 살고 있던 것 같죠? 베개는 두 개군요. 침실 옆에는 다리온이 쓰던 컴퓨터 터미널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리온이 NCR 의회에도 스파이를 심어놓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볼트 13 위치 정보는 바로 이 컴퓨터에서 다운받을 수 있죠. 볼트 15 레이더를 모두 소통하고 나면 닥터 존스도 자유의 몸이 됩니다. 이제 어디 갈 거냐고 물으면 앞으로 정착촌 마을 사람들의 의사가 되어 그들을 도울 거라고 하죠. 좋은 사람이죠? 레이더 소탕 소식을 지크에게 알리면 그는 크게 기뻐하며 NCR 밑에 들어갈 결심을 굳힙니다. Back, are you, stranger? So the job's done? Do we have access to the vault? 우리의 일처리 사실을 탄디에게 알리면 탄디도 볼트 15 정착촌 주민들에게 필요한 기술과 보급품을 전달하기로 합니다. 탄디와 NCR이 진작 그들을 도왔으면 일이 좀 더 쉬웠을 것 같죠? 아무튼 이제 NCR은 평화롭게 다시 볼트 15에 들락날락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우리는 당신들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고도 알려줬는데요. 재밌게도 그 스파이는 퍼거스일 거라는군요. 퍼거스는 폴아웃2를 지휘한 총 책임자고 현재 옵시디언의 CEO입니다. Damn! The only person who knew all this was Fergus. 자, 이제 드디어 볼트 13으로 가볼 때입니다. 폴아웃 1에서 볼트 13으로 시작한 여정, 돌고 돌아 다시 볼트 13으로 가게 되는군요. RPG 후속작들은 이렇게 추억에 잠기게 하는 맛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장소나 인물을 다시 방문하거나 만날 때 말이죠. 그렇게 신나게 볼트 13 근처로 달려가는데 또 흥미롭게도 마스터의 졸개들을 인카운터로 만나더군요. 자식들, 고참인 마커스를 못 알아보는 걸까요? 아무튼 마스터 패태 이후에도 잔존 세력이 남아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순간인데요. 감히 주인공이 어떤 핏줄인지 모르고 까부는 녀석들에게 볼트 듀엘러가 그랬듯 또 한번 뜨거운 맛을 보여줍시다. 뜨거운 맛은 우리가 당했군요. 이로써 마스터의 복수는 돌고 돌아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평행세계에서는 똑같은 장소에서 운 좋게도 NCR 레인저 순찰대를 만납니다. 우린 레인저 배지까지 갖고 있는 몸이니 그들에게 환영받습니다. 이미 우리 주인공 이름도 알고 있더군요. 자, 드디어 볼트 13에 들어섰습니다. 정말 진짜 볼트 13이 맞는지 살짝 먼저 올려다볼까요? 네, 볼트 듀엘러의 장대한 여정이 시작됐던 그 볼트 13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전세계 가장 인기 있는 프랜차이즈 중 하나가 탄생한 곳이기도 하고요. 부끄러운 품질이지만 제 폴아웃 모험기가 탄생한 곳이기도 하군요. 자, 볼트를 나왔습니다. 역사적인 첫 순간입니다.
과연 제2의 모험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앞으로 모험기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험기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 만사 제쳐두고 나머지 모험기를 만들겠습니다만 물론 그럴 리 없겠죠? 볼트 13의 문은 터미널을 조작하면 쉽게 열립니다. 안으로 진입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큰 경험치를 얻고 레벨업을 했습니다. 마커스인지 술릭인지 동료는 여기가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곳인 건가? 라고 묻습니다. 볼트 15처럼 황량하고 버려진 곳이 됐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전기도 들어와 있습니다. 누군가 살고 있는 걸까요? 아니, 문을 열었더니 무시무시한 데스클로가 우리를 떡하니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말까지 겁니다. 인간이여, 날 무서워하지 말라고요. 우리를 해칠 생각이 없다면서요. 우린 무려 지능이 있는 데스클로를 만난 겁니다. 크리스 아발론이 개발 과정에서 니들 미쳤냐며 반대했다던 그 생물체를 드디어 보게 됐군요. 대체 이 지적인 데스클로에게는 무슨 사연을 기다리고 있을지 그건 다음 시간에 알아봅시다. 그럼 지금까지 폴아웃 이야기의 모험내였습니다.